오늘 오후장 분석과 전략도 어떻게 나눠볼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정말 오랜만에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오늘 아침 반대 매매가 일단 역사상 뭐 10배, 뭐 만 개 이상 담보 부정 계좌가 일단 나온다고 얘기가 뉴스에도 나왔었고, 그나마 또 시장에 대한 저가 매수 흐름은 세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생각보다 코스닥에서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아직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제 장중에 매도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시장 바닥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의심에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 하락 시장에서 이제 좀 느꼈던 것은 바이오 업종들에 대한 흐름이 조금 신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알테오젠이나 이제 ABL 바이오나 레고캠 바이오 등 덩달아 셀트리온까지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가 오랜만에 나오게 되면서 하반기에 대한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많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가에 대한 흐름들이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게 되면서 뭐 천연가스나 이런 인플레 관련된 원자재 가격 흐름들이 어느 정도 하락세를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또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는 또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또 시각에서는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조금 염려가 될 부분이 있고 최근에도 또 유럽에서 이제 CPI 우려 부분들이 뭐 영국에서도 9%가 넘게 나왔습니다만은 독일에서도 어제 이제 가스 관련된 공급 비상 단계 2단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조금 경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직은 좀 시원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주가가 바닥이라고 판단하긴 이르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요. 기술 수출 협력 논의가 있는 제약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조금 유의미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우리 시장 이러한 반등세 계속해서 이어나갈까요? 네, 일단은 다음 주 이제 7월이면은 이제 서서히 어느 정도 애널리스트 코멘트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2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좀 시장에 많이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1분기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왔고 인플레이션도 그때 어느 정도씩 크게 부각이 됐던 만큼 2분기 자체는 우리가 이제 유가의 흐름이나 이런 에너지 비중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비용 부담이 많이 좀 적용이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시장을 어느 정도 선반영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또 한번 이제 미국 최근에 뭐 IT 오더컷에 대한 이슈도 계속 나왔던 만큼 계속 이런 2분기 실적에 대한 언급 하나에 어느 정도 섹터 하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조금 남아있다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시장 바닥을 좀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유럽 남부지방 쪽 관련 이탈리아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 유로존 탈퇴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이제 골마 떠진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체크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외국인들도 시원하게 사지 못하는 흐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도 최근에 1,300원이 넘었던 만큼 물론 시각에서는 9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어제 초경호 부총리에서도 어느 정도 환율에 대한 구두개 우려도 생각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엔 시장 자체가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또 7월에 우리나라 금리도 굉장히 빅스텝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런 환율 부분도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대응할 때 어느 정도 너무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저희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